감자탕의 감자가 우리가 먹는 그 감자가 아니라 뼈부위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그래? 몰랐네. 고기가 귀한 시절 미군 부대에서 버려진 돼지 뼈를 가져다 끓여 팔던 게 시작이라고 하더라. 그렇구나. 진막이란 사람이랑 잘 어울리는 음식이지. 뭐? 아, 쓰레기가 될 뻔한 재료로 이렇게 훌륭한 결과물을 탄생시킨 거잖아. 대단한 분인 것 같아. 배울 점이 참 많아. 밑바닥에서 이 정도까지 성공을 하려면 아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선택과 경험을 해왔을 거야.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누군가의 피눈물도 빼가면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돈돈 FMB에서 미술관 주위 땅을 무작위로 사들이고 있다는데 알고 있어? 뭐? 아버님 돌아가신 뒤로 위치 가격 상관없이 나오는 족족 매입하는 중이야. 최근엔 건설 회사를 인수한다는 말까지 파다하게 퍼졌고. 달리야, 넌 네가 선의로 대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선의인 줄 알지. 진막이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어?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 맞아? 볶음밥 왔습니다.